독종이다. 이 사람을 얘기하는 순간 독종이야.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밖은 잘 안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활동을 나와서 할 때는 하지만 집에 있는 경향이 더 많다. 봉사를 하는 게 보여요. 돕는다거나 자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는 잡혀요. 내년 한 4-5월에 노후에는 각광 받는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한번 인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남자분이시고요. 53년 1월 24일생이고요. 24일. 문씨입니다. 문씨요? 독종이다. 이래. 네. 이 사람을 얘기하는 순간 독종이야.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밖은 잘 안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활동을 나와서 할 때는 하지만 집에 있는 경향이 더 많다. 경영인 같아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 그리고 뭘 많이 만드시는 분. 이 사람은 진짜 자수성가했다고 보면 돼요. 바람기는 있어요. 바람기는 있으시고 위를 한번 손댄 게 보여요. 위를 한번 절제를 해 어떤 거를 제거를 한다거나 하는 게 보여져요. 이분은 근데 되게 다양하게 뭐 방면에서도 지리도 굉장히 잘 아신다고 해야 되나? 뭔가의 그런 거를 만들었다거나 지리적인 거에서도 되게 융통성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하시는 분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이분은 거의 밖에 나오지 않으시죠? 맞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거의 활동을 안 하고 계시니까. 네. 돈이 많아 보이고요. 이제 패션이나 이런 것도 되게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게 보여요. 위트도 하시지만 머리에 배운 게 많아요. 네, 머리에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고 부부관계에서도 해로할 거다. 부부관계에서 이분들은요 그냥 만족을 해요. 그냥 이 생활이 편하고 우리는 이게 맞아 만족하는 거죠. 자기 생활들이나 했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부인으로 보면 부인을 보면 약간 지리 도법으로 해서 이렇게 경매라던가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난 것도 많아 보이고 소리가 날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을 하셨을 때는 모르겠는데 되게 자원봉사를 여러 가지를 함께 운영하는 단체 설립 이런 것도 지금 보여지고요. 봉사를 하는 게 보여요.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이렇게 자원해서 만들어주고 뭐 하고 이런 게 지금 나오거든요. 부부 사이는 굉장히 좋아요. 항상 서로 배려를 하기 때문에 존칭으로 사용하는 게 보여요. 말년도 좀 괜찮으실까요? 말년에는 이분들은 그래도 아 정말 대통령답게 사셨다라고 시민들이 우러러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활동을 할 때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사임을 하시고 나서 이제 두 분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뭐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부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자선 사업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민들이 그래 저분은 잘했지 잘 사셨고 잘 하셨어 그렇게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을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러지 않을까 해요. 자손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는 잡혀요. 뭐 유학을 간 게 아닌데 뭐 이런 부분 있죠. 자식에 대한 말은 있다. 내년 한 4-5월에 자식에 대한 말은 한번 나오는 게 비춰져요. 자식으로 인한 이슈가 있어도 그때 일어날 이슈에서는 아무 것에 속하지 않아서 그냥 그것도 확 오르지 않고 조용하게 넘어갈 듯 보이고요. 이분들이 아픈 사람을 많이 도와줘. 금전적으로 많이 보태고 위안을 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문재인을 되게 좀 좋아한 편은 아닌데 노후에는 되게 각광 받는 사람으로 길이길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상으로도 문제는 있지만 자기관리나 이런 음식으로 인한 식이요법으로 잘 관리를 하시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큰 질환이나 수술수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